속초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어르신, 영유아까지 다닐 수 있는 열린 관광지 관광 코스를 개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대포항, 아바이 벽화거리에서 청년몰, 속초 관광 수산시장, 속초해변에서 바다향기로 등 일곱 개 관광 코스를 선보이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주차장, 휠체어 대여소까지 갖췄습니다.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과 어르신, 영유아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에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관광지를 말합니다.